어제 아침에 갑작스레 쏟아진 비 속에서 시설 점검을 하러 땅 밑으로 내려갔다가 실종됐던 두 명이 오늘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갓 1년밖에 안된 남성 한 명과 돈을 벌어서 고향에 집을 짓기 위해 한국에 왔던 20대 미얀마 청년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지하 배수터널 입구로부터 약 200m 지점에서 실종자 2명을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1시간, 이미 호흡도 의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종자는 20대 미얀마 국적 남성과 30대 시공사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발견된 60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이번 사고 희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빈소가 마련되면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시공사 직원 30살 안모 씨는 결혼한 지 갓 1년 된 신혼이었습니다. 안 씨는 이미 수문이 열린 걸 알면서도 터널 점검을 나간 동료 2명을 구하려고 지하수로에 내려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20대 미얀마 국적 남성은 2년 전 취업비자로 혼자 입국해 일해왔습니다. 고국 가족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보내온 그는 고향에 돌아가 자기 집을 짓는 게 꿈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발견된 60대 협력업체 직원도 지난달 취직한 아들이 가장 큰 자랑이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이제 가족들 먹여 살린다 시키는 사람, 동생들 학교 보내고 취직 보내 발생할 수 있는 인재사고 이런 것들을 감 알고 있어도 감추겠고 그 비용이 들어가요. 시공사는 사고 희생자 유족들과 장례 보상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